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저는 광호입니다. 오늘은 호흡의 방향이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. 우리가 이제 색소폰 소리를 이제 낼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. 내가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낼 수 있는가?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은 통이가 이게 될 수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기초를 할 때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. 우리가 호흡을 할 때,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들어마시죠. 들어마시는 속도만큼 호흡을 내뱉을 때도 똑같은 그 호흡으로 소리를 호흡을 내줘야 되는데, 보통은 내가 숨을 들어마셨을 때 만큼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내가 만약에 들어마시는 호흡의 속도가 템포라고 해야 될까요? 만약에 들어가는 호흡의 양을 50이라고 했을 때 내가 50만큼 내뱉어 줘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보통 50 정도 이렇게 숨을 들어마시면 갑자기 50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경우가 많죠. 숨을 들어마실 때 내가 들어마시는 속도만큼 나가는 속도도 좀 같아야 되는데, 보통은 내가 들어마신 속도에 비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읍 하면서 아랫입술이 니드를 쾅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갑자기 너무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할 때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, 단순히 이 호흡만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. 니드가 너무 얇거나, 내가 예를 들어서 2호 반을 쓰는데 2호 반에서도 내가 호흡이 너무 약하게 쓰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소리가 확 이렇게 덮여질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리드를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컨트롤만 하게 된다 그래도 톤이 훨씬 좋아져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내가 숨을 들어 마시는 속도만큼 내뱉는 속도도 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세다는 거예요. 아니 너무 약하던지,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50 정도 숨을 마셨는데 내뱉을 때 호흡이 너무 약해. 우리 처음에 소리 내시는 분들이 소리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내가 숨을 들어 마셨을 때 내가 내뱉는 호흡의 속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을 이런 숨을 마셨는데 내뱉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읍 하면서 내가 호흡을 갑자기 왕창 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, 너무 약하게 소리를 내가지고 내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. 하면서 내가 읍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는 너무 바람이 약해서 너무 천천히 속도를 내서 호흡과 압력에 대한 강의 앞에 이제 한참 앞에 있지만, 요 호흡에 대한 방향이 뭐냐면, 내가 그거에 대한 속도만, 그쵸? 호흡의 방향, 호흡에 대한 속도만 내가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 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. 지금 있는 자체에서.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,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호흡에 대한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호흡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돼요? 내가 그냥 후 하고 불러야 돼요? 내가 밖에 호흡을 위로 향해서 불러야 돼요?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, 호흡은요,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내가 호흡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래로. 왜냐면 아래로 가야 악기 벨 자체 호흡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, 호흡이 위로 가게 되면 뜬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호흡은 아래로. 그리고 호흡에 대한 방향, 이 발음은 저는 허가 아니라 약간 호라는 발음으로 소리를 내면 소리가 퍼지지 않고 좀 모아지지 않을까? 허. 하고 허는 이 안에서 허 거려야 되는데, 여기서 허 거리면요 소리가 퍼져요. 근데
약간 후 하고 내가 뭔가 소리를 모아줘야 되겠다고 하면 조금 더 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냐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렇게 뭔가 알맹이가 없는 소리가 아닌 조금 더 이렇게 모아지는 소리가 나거든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대한 방향, 내가 어떻게 호흡을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아 내가 지금 호흡을 들어 마시는 속도만큼 내뱉을 때도 호흡을 그 속도만큼만 내뱉어 준다면 훨씬 좋은 톤을 가질 수 있고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이 강의 보신 분들은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하기 누르시고 옆에 종 버튼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스포라키 음악 이론 강의도 준비하고 있어요. 음악 이론 강의 이런 것들 다 올라올 거니까요. 구독하기와 그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. 네이버 밴드도 가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